유니세프 전국 아동의회 워크숍이 열려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 70명이 모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 예멘 난민 입국 사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기술교육대안학교 한국폴리텍 가성고등학교가 제5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고구려인의 강인한 정신을 기억하는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2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대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전국 아동의회 워크숍이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25개 지자체 아동 70명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장애, 탈북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전국 아동의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유니세프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 친화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는 전국 69개 지자체가 동참해 아동의 의견을 지역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우수한 아동 시책을 공유하고 아동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돼 전국 25개 지자체 협의회에 아동 70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은 이 아동 청소년 의회가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중 핵심인 아동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며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동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참여아동은 각 지자체의 아동의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문화가정, 장애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비롯해 평소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토론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위한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다문화 아이들 중에서도 저학년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교육이 조금 더 덜 되고 있고 교육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전국 아동의회 워크숍의 주요 공통안건에 대해서는 회원 지자체의 아동참여기구 공동안건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갑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입국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된 보호시설의 문제점들, 장기보호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문제 및 대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불회부 결정 시 송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보호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 보호소 시설은 쇠창살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따라 외국인의 처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보호소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적법 절차 준수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주,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타지에서 인신 구속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어서 조금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출입국항 및 난민조사 결과 제주 예멘 난민 입국 사태 당시 난민 신청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절차나 난민 신청자 등의 권리를 고지하는 등 안내 절차가 부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불예부 처분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련 내용의 신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모쪼록 저희가 난민 협약상 체약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난민 신청 절차 진행의 의무도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불예부 처분을 받은 사람도 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법적인 소송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은 좀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대회가 사회의 소수자로 법의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따랐던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자녀 기술교육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이주배경 청소년 졸업생 42명을 배출했습니다. 3년간의 배움 끝에 기술인재로 성장한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너무 그리울 나의 친구들아,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만 보며 싸우기 바빴었지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지난 3년간 동거동락한 친구의 말에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과 아끼던 후배들의 영상 편지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다문화자녀 기술교육대안학교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제5회 졸업식에는 졸업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참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모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단상 위에 오른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아들며 그동안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물씬 양면으로 학업을 도운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했어. 사랑해.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많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진학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자격증 수만 82개로 60% 이상의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빙그레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에 취업하며 실력을 갖춘 다문화 기술 인재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8개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시설공단에 취득하고 시설관리인으로서 좀 더 시민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학교에서의 배움을 발판으로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고구려 역사를 바로 알고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되새기기 위한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풀코스 A군 출발!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도전에 대한 열정으로 추위와 맞서 싸우며 힘차게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되살리고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든 마라톤 대회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5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에는 2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했으며 이날 대회 종목은 풀코스 32km 코스, 하프코스 10km로 구성됐습니다. I think me and everyone here is capable of finishing their race. So I'm very happy that this event is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test myself.
네, 저희는 주말마다 충분히 연습해서 꼭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참가자들은 한강 둔치를 따라 최대 여의도 반환점까지 달리며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마라톤 동호회와 사회단체의 열띤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이제 마라토너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싶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이제 보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아치과의 이제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수보다는 완주의 목표를 두고 결승점을 통과한 가족과 동료를 축하했으며 어린이 합창 등 공연도 함께 즐겼습니다. I'm super excited. So I was very nervous. So I just kept telling myself I'll do my best no matter what. And yeah. 81살에 이제 맨날 10km 완주하니까 더 젊은 기분도 나고.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TV 장영선 대표의 시상과 마라토너들의 기부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 100만 원을 베트남 가정에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아 고구려 마라톤 대회는 마라토너들이 아름다운 한강변을 힘차게 달리며 고구려인들의 진취적인 기상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이탈리아 최대 축제이자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전 세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모였고 가면 무도회와 동화 속 주인공이 등장하는 조명 축제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일 다음 날에는 베네치아의 전통 배 곤돌라 수백척이 퍼레이드를 선보여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카니발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다양한 퍼레이드와 이벤트가 열립니다. 산업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재한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브렉시트 현실화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 속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진 인프라, 수소경제, 소프트웨어 콘텐츠, 고급 소비재를 구체적인 양국 간 투자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투자자들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야간 천체 관측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을 개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하는 외국인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천문 관측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겨울철 별자리 해설과 돔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어 해설을 원하는 내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천체 관측소에서는 망원경으로 달과 별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배재용 관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수요를 보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4억 8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33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한 명에 400만 원씩 수여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들여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1,500여 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어 학급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교육청 공모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34개 교 50학급이 한국어 학급으로 지정돼 지난해 10개 교 10학급이 운영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5일 2019학년도 한국어 학급 운영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새학기 한국어 교육과정 안내, 상호문화 이해 활동에 대한 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습니다. 강원 화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화천군은 2017년부터 결혼 이민 여성의 모국에 있는 친척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5명을 도입한 결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근로 대상을 확대해 결혼 이민 여성의 모국에 있는 사촌인의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당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계절 근로자 중에는 농업에 숙련된 계절 근로자가 많으며 재입국 시 가산점을 받고자 성실하게 근무해 농가로부터 호응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입학점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김호겸 임실대리 초등학교 교장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초등학교 생활 안내 등 새내기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부모 교육에서는 예비 초등 자녀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보조 가방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돼 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봉사단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딤돌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디딤돌 가족봉사단은 가족과 함께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거노인 말벗 대어드리기, 농촌 일손 돕기, 청소년 멘토링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류순희 센터장은 디딤돌 봉사활동이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는 지난 18일 단원구청에서 안산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포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특강 일부에서는 동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아보고 내국인과 동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네팔 출신 강사와 함께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인식 개선 특강을 통해 안산시가 건강한 다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입니다. 내국인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등 국가의 희망인 2세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자 사회적 활동과 업적 사항을 수록한 현대 한국 인물사가 발간됩니다. 역사가 올바르게 정립된 나라가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힘차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정신진흥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부 역강과 민족 중흥에 공헌하고 유비무환의 힘을 배양함으로써 국제 격동의 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고 계시는 인물의 숭고한 업적과 활약상을 연구 보존의 보감으로 담아 후손들에게 명실상부한 생활의 지침서가 되게 하고 투철한 호국 안보 사상과 애국 애민의 역사의식을 발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현대 한국 인물사를 편찬합니다. 제1권 한국 의병 인물사는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 창조와 함께 퇴색되고 있는 민족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외침의 국난에도 조국과 민족을 지킨 선조들의 위대한 호국 정신을 후손들에게 고취시키고자 임진왜란과 호란 그리고 한말 의병 활약상을 펼쳤습니다. 제2권 대한독립운동사는 경술국치 이후 조국 광복 때까지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을 활약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제3권 현대 한국 인물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국부 역관과 국립민복의 공이 큰 인사들을 찾아 활동과 업적을 소개되었습니다. 제1권과 제2권을 발간하는 한편 제3권 현대 한국 인물사는 국가 간을 정립하고 생활의 지침서가 되게 하고자 2019년 4월에 출간됩니다. 전 4,800여 페이지로 기록한 방대한 사료집으로 발간 후에는 국공립도서관,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단체 자료용으로 보급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코트라에서 제13기 다문화 무역인을 모집합니다.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취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신고는 방문,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려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얼어붙은 강을 녹인다는 절기 우수가 지났습니다. 꽃샘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다 누그러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집안에서 주로 보내셨다면 공원에 나와 한결 따스해진 햇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